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는데요. 이후 경기도는 좀 더 촘촘히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긴급복지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개설 후 1년이 지났는데 3천여 건이 넘는 위기 가구를 발굴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큰 도움이 됐는데요. 제보 도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암투병으로 생활고를 겪는 지인을 한라인에 제보한 김미연 씨. 오랜 병원 신세로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 아픈 몸으로 일할 수도 없어 당장 생활비도 시급했습니다. 제보한 사례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이 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지제도 영역 안에 속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생긴 가정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없다는 생각이. 동네 이장인 문정순 씨는 평소 우편물이 방치된 가정은 없는지, 복지관에 발길이 뜸한 어르신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일상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고 방문, 도움을 줄 방법을 같이 고민합니다. 최근엔 가족도 친인척도 없이 홀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이웃을 한라인에 제보했습니다. 아파트를 수시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파킨슨병 가지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고 장애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이처럼 친구와 친인척 그리고 이웃들의 제보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제보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개설된 경기도 긴급복지 한라인. 복지제도의 손길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겁니다. 1년간 3,100여 건의 복지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 2,300여 명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제보를 받기 위해 도는 상담 채널을 넓혀 7월부터 경기복지톡과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한라인 010-4419-772 전용 콜센터 031120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인 경기복지톡, 경기도 긴급복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 마시고 고민 마시고 연락 주세요. 김동연 지사는 한라인 개설 1주년을 맞아 최전선에서 긴급복지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공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빈틈없는 복지 울타리를 만들 계획. 공공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완성도 높은 제보 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모집하고 종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이미용협회 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접수된 가구의 위기도를 다시 조사해 사후 관리에 나서는 등 내실 있는 운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